오늘부터 이제 시리즈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 개발과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영성이란 무엇인가? 왜 우리가 영성을 중요시 다루는가? 영성이란 것은 특정인의 사상과 그 사람의 정신과 삶을 나의 사상과 정신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특정인을 닮아가는 것을 바로 영성이라고 합니다. 가령 석가모니의 영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석가모니의 사상과 그리고 삶 전체를 연구하고 그 정신과 삶 그 자체를 나의 사상으로 받아들여서 석가모니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성인 것입니다. 또 소크라테스의 영성을 닮기 위해서는 소크라테스의 사상과 또 인격과 정신을 나의 사상과 인격과 정신으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소크라테스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.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.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복음서에 마태복음, 마가복음, 누가복음, 요한복음이라는 그 사복음서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어 사역하신 그 모든 사역의 사건들을 쭉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을 하시면서 그리고 제자들을 양육하신 그 모든 말씀을 행적을 복음서에서 찾아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삶을 살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받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. 자,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느냐? 중요한 그 말씀입니다.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.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.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. 그 길은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닦아놓으신 그 길을 가는 겁니다.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천국을 갈 수가 있습니다.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내세의 천국을 이루면서 우리의 육신적인 삶을 통해서도 하늘나라를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현재 이루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.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을 하셨죠.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.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연구를 하고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나의 사상과 나의 모든 영성으로 삼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카피해가는 것이 바로 영성인 것입니다.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카피해가서 우리가 이 땅에 살게 되면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. 천국의 삶을 우리가 이 다음에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세상 사람이 이야기하는 죽었을 때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외세의 천국인 그 천국도 중요합니다. 그러나 이 땅에 참된 그리스도인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현재도 하늘나라 그 천국을 마음속 또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이루고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.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를 말씀을 통해서 연구하고
그러면서 그분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게 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과 기적과 이적이 오늘도 그대로 재현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. 자, 오늘은 첫 시간이기에 여기까지 말씀을 이제 공부하고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다음 시간까지 사복음서 마태복음, 마가복음, 누가복음,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열두 제자를 거느리시고 행하신 모든 업적을 말씀 속에서 찾아보시면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모든 삶 전체를 나의 삶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처럼 그대로 우리가 삶을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카피함으로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. 자, 이제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고 신앙 상담 또는 개인적인 고민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. 이메일 주소는 jkm.group.inc@gmail.com입니다.